언론들이 그렇게 무식하냐? 예, 무식합니다. 언론들이 그렇게 무식하다고? 예, 무식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신문 한번 볼까요? 제가 이 신문을 보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반도체 세액 공제 25%가 왜 나왔는지 여러분에게 쭉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25%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숫자다. 그 추경호가 거짓말하는 거다. 말하자면 언론용으로 뻥튀기해서 마치 20%보다 더 올린 것처럼 원래 20%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가 추경호 장관이 야 이러면 세수 펑크난다 대통령도 모르게 야 낮춰라 낮춰라 하고 8%로 만들었던 겁니다. 국힘당이 10%, 물론 추경호 장관의 그 애국심은 제가 이해를 해요. 야 정치인들 말 듣지 마. 국가 살리면 우리가 책임지고 끌어가야 돼. 지금보다 더 빚이 늘어났다가는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8%로 싹 낮춰놨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뽀록이 난 겁니다. 대통령이 알고, 야, 그 20%로 하기로 했는데 왜 그래 됐어? 그러니까 추경과 열심히 해가지고 25라는 숫자를 언론이 쓰도록 살짝 거짓말을 해놓은 겁니다. 딱 걸려서 25%. 중기 35%로 확대. 어느 신문이겠습니까? 어느 신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매년 투자를 하잖아요. 그 투자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투자를 하면 작년하고 똑같이 청문회법, 민원법에 대해서 제가 처음 얘기했는데요. 김양금님, 민원법에 대해서는 민원법 파동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제가 처음 썼는데 이 반도체 세액 공제는 어떻게 해주기로 했느냐 하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은 아, 그 얘기를 충분히 기억을 하시는 반도체는 쭉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8%를 이제 투자 금액의 투자를, 뭐를 투자로 보느냐는 걸 가지고 또 사실은,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장난을 칠수 있거든요. 대통령 그런 거 모릅니다. 알 턱이 없죠. 그럼 기업의 투자를 어디까지 보느냐는 문제는 일단 덮어놓고, 일단 투자액이다. 예를 들어서 100억을 투자했다. 그런 그 100억 투자액에 대해서 공제율을 세액공제, 세금 돌려주는 걸 15%로 올린 겁니다. 이제 일단 이번에. 근데 작년에 100억을 하고 올해 우리가 120억을 했습니다. 그럼 올해 20억 원이 늘어났잖아요.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 15%를 하고 그 위에 10%를 추가로 공제를 해주겠다. 올해 작년 뭐자 최근 3년 동안 평균보다 많이 하면 10% 추가 공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밑에 단에 15%가 있고, 요 끝단에 가면은 10%짜리가 또 있으니까, 요거 합치면은 25%가 된다라고 살짝 해서 마치 전체가 어떤 경우에 25%가 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놓은 거예요. 딱 걸려요. 반도체 세액 공제 대기업 25, 중기 35. 이 말을 믿고 대기업이 가서 자, 25% 확대 좀 공제 폭을 넓혀 주세요. 가면 무슨 소리야? 15%. 야, 추가분 있어? 없어? 추가분 있어? 그럼 다시 갖고 와봐. 내가 다시 볼게.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추가 없잖아. 그게 공무원입니다. 그게 공무원입니다. 이런 장난을 치지 않도록 국회가 제대로 하면 되는데, 국회가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 대신에 공무원들이 지가 알아서 애국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왜 세수가 펑크나고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국가에서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채권 발행을 늘리면은 가뜩이나 죽겠다는 시장의 한전체도 나와야 되고 골치 아프거든요. 올해 재정 살림이 그동안 뭐 펑펑대고 썼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되자마자 기분 좋다고 50조 원을 자영업자들에게 뿌렸잖아요. 코로나 핑계대고. 50조 원. 지금 그 대가잖아요. 물가 오르고 난리가 나고 온 집들이 들썩이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모든 국민들. 그 대통령 선심에 대통령 자기가 대통령 된 거지. 자기 대통령 됐다고 50조 원을 뿌려 된 겁니다. 돈을 그냥 길거리에 갖다가 막 가게마다 보고 던져준 겁니다.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무조건 꽂아라.